오늘의 마지막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늘내리 인재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민섭, 박민수, 방덕원, 하도현이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DSP, 곽희윤, 남궁준수, 전상용, 박내훈이 나오겠습니다. 아, 앞선 조별리그에서 양팀 한 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하늘내리 인재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DSP가 잘 따라 붙었는데 뭐 팀파울 관리가 안 되면서 후반 갈수록 어려운 경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선수들 위치를 완료했고요.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성공은 하늘내리 인재. 하도현 골밑에서 전상용을 이겨냈습니다. 자, 하도현 선수 발목. 네. 지금 부상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박내원의 두 점 깨끗합니다. 좀 부상이 염려가 되는데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슛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돌아갔었어요. 네. 이번 대회에서 하늘 내린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하도현 선수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실은 ES 준결승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해주면서 팀을 어떻게 보면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죠. 네, 지금 한 발로 나왔어요. 어떻게 될지. 네, 근데 뭐 그 전까지도 하도현 선수 간혹 부상 당하면 금방 괜찮아지긴 했었는데 그렇죠. 큰 부상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는 진행이 됐고요. 박내훈 선수의 두 점이 있었습니다. 점수는 2-1. 방덕원 외곽 박민수 빠르게 파고듭니다. 오! 박민수 선수의 점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 마지막 경기만큼 부상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정상적인 터치아웃 선언이 됐고 자, 남은 시간은 공격 시간 5초예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김민섭 올라갑니다. 방덕원의 팀인!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곽희윤. 좋아요. 두 번 연속 두 점. 박내훈 선수가 이 2점씩 터지면 무섭죠. 그렇습니다. 각성을 했어요. 박내훈 또 던지네요. 다시 한번 3연속. 3연속 박내훈. 자, 초반에 이 점수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수 여기서 좋아요. 마무리 짓습니다. 네. 하늘내리 인재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천천히 해나가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는 안 할 건데 이렇게 차곡차곡 따라가야 되겠죠. 하도현 선수 다시 코트에 돌아왔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절뚝이고 있긴 합니다만 괜찮아 보입니다. 네. 점수는 6-2 넉점 차입니다. 지금 쏘지 않았어요. 전상용 박내훈 이번에 인사이드 공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도현 선수가 계속 불편해 보여요. 그렇죠. 들어가요. 이번엔 김민서 두 점 따라갑니다. 바운드 패스 전상용 엔드업 다시 한번 박내훈. 네. 이내나 김민서 2연속. 자, 확실히 큰 경기에 강한 하늘내리 인재고요. 그렇죠. 자, 점수차 금방 따라가죠. 이번 경기는 하늘내리 인재 김민섭의 활약이 그렇죠.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상용 선수가 스크린 과정에서 오펜스 파울이 나왔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SP는 조별 경기에서 팀 파울로 인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팀 파울 관리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김민섭 들어가요. 자, 3연속. 자, 확실히 자 결승이고 이런 경험치가 이 어려울 때 이 슈터가 다시 살아나는 이 힘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섭 선수가 본인 할 일은 다 했다. 네, 그렇죠. 지금 교체 아웃됐습니다. 네, 지금은 파울이죠. 인정을 했고요. 네, 지금 경기장과 이제 주계석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과의 경기가 그 간격이 가깝기 가까워요. 때문에 네, 지금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고요. 바운드 패스 전상용 골밑에서 잘 돌았어요. 돌아섰습니다. 전상용 마무리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박내어 들어오면서 오 선수 타치아웃이 선언이 됐고요. 아 지금은 DSP 선수들은 파울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어필을 해봤습니다. 네 같이 잡은 상황으로 봤고 그 앞에 곽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타치아웃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번 경기는 결승전입니다. 박민수 탑에서 박민수 빠릅니다. 비핸드백 패스 방덕원 여기서 파울. 네. 자, 확실한 파울이고 약간 경기가 과열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곽기훈 선수 좀 진정을 해야 돼요. 선수들과 심판이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렇죠. 김민섭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민섭 이번에 막혔어요. 남궁준수 지금 전상료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네, 일단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안면 쪽에 네. 입 쪽인 것 같고요. 크게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DSB의 골밑은 전상용의 존재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네. 아 전력의 큰 손실입니다. 네 지금은 뭐 상대가 팔꿈치를 휘둘렀다라고 살짝 어필을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6-8 두 점 차로 하늘 내린 인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중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렇죠. 경기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패턴 약속된 플레이가 시작이 됐고요. 네 박민수 박민수 흔들면서 좋아요. 라인 보고 쏩니다. 박민수 들어가요. 박민수의 2점 자 완벽한 개인기로 만들어낸 그렇습니다. 득점입니다. 개인의 득점 패스 좋아요. 남궁준수 따라갑니다. 10-7 석점차. 방덕원 골밑에서 자 높죠. 저 도는 동작이 굉장히 그렇죠. 빠릅니다. 박민수 여기서 탭백이 정말 네, 라인을 보고 쐈어요. 네. 아 정말 경기 초반에는 박내훈 그리고 중반에는 김민섭 그리고 박민수까지 두 점을 터뜨렸습니다. 네 파울이 나왔고요. 네. DSB 공격권은 DSB 스크린 받아서 전상용 잘, 돌았어. 잘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마무리 짓습니다. 자, 저런 움직임 그렇죠. 정말 빠른데요. 방덕원에게 투입이 됐습니다. 어렵게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자 너무 파울을 의식을 했고요. 자, 어깨 쪽 네 전상 선수가 뒤로 젖히는 과정에서 아 어깨 쪽은 충격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네. 본인 스스로 돌려보고 있는데 그렇죠. 아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 아 워낙 높아요. 방덕원 선수가 네. 아, 좀 마지막에 뛰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2초 스판 12-8 하늘 내린 인재가 넉점을 앞서가고 있고요. 마지막 결승전 경기인 만큼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민수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파해요. 트래블링이죠. 아 박민수의 트래블링. 네 스텝 빨리 끌렸습니다. DSB 공격 곽희윤 1-1 시도합니다. 박내윤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 따냈어요. 박민수 여유롭게 공격을 진행합니다. 붙지 않자마자 두 점 불발. 박내훈 박내훈의 두 점 리바운드 다툼. 네. 아, 네. DSB 곽희훈 선수의 파울이 나왔네요.
DSP 팀 파울에 들어간다. 아, 네, 이제 DSP는 파울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리바운드를 함께 뜨는 과정이었는데 뒤쪽에서 달려오던 곽현 선수의 파울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 경기도 그렇지만 DSB가 일찍 팀파울에 걸릴 수밖에 없는 선수 구성이긴 합니다. 상대가 워낙 높고 네, 포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도현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상용 돌아섰습니다. 전상용 힘 좋죠? 골 밑에서 네.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오, 네. 오! 김민서! 자, 오늘 오늘 야투 감각 네. 대단해요. 오늘 이 오! 오! 네, 제가 뭐 멘트를 할 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박내훈 주고 봤습니다. 14대 11 다시 한번 김민서 이번에 급했어요. 강덕원 쉽게 올려놓습니다. 15대 11 넉점차. 아무래도 선수들의 슛 정확도가 더 올라간 거는 외부에서 그렇죠. 외부에서 경기를 할 때는 이런 바람이나 이런 빛에 대한 방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자, 또 코트 바닥도 이 나뭇바닥이랑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훨씬 이 코트 안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야투 감각이 올라갔던 오늘 경기였고요. 전상용. 아, 네. 볼 따냈어요. 곽휘윤 돌아서면서 골밑에서 아, 마무리 잘했어요. 됐습니다. 석점차. 박민수. 흔들면서 박민수 개인 능력 발휘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그대로 올라갑니다. 박민수 자 오늘 이 점이 몇 개인가요? 하늘 내리 이제 오늘 야투 감각 정말 좋습니다. 전상용 김으로 전상용 아 트래블링 네. 아직 몸싸움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발이 끌리고 말았어요. 자, 본 경기 끝나고 나니 한 15분 후에 어제 경기 때 야외 자, 지금 각 팀 선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심판들한테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플라핑이 아니냐. 네. 경기 지연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항의를 해 봤고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 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결승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해요, 선수들도. 그렇죠. 박민수 빠르게 왼쪽을 돌파합니다. 아, 빠릅니다. 파울 이제 팀 파울이에요. 네. 아 확실히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상대가 팀 파울인 걸 알고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사이드를 공략해봤습니다. 박민수. 네, 1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점수는 여전히 17대 12. 다이트 2구는 성공. 18대 12가 됐습니다. 박내훈 인사이드 빼. 이 좋은 패스를 너무 안타까워서 좋아요. 아주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쫓아갈 수 있어요. 아 걸렸습니다. 걸렸죠. 어제도 박내훈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는데 이 리커버를 잘해줬습니다 포스트 쪽으로. 네. 이제 넉점 차예요. DSB 볼. 아 DSB도 쉽게 경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팀하고 붙어도 이 하늘내리 인제 연승을 끊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하늘내리 인제는 15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회까지 우승을 하게 된다면 4연속 우승을 올해 열린 대회에서 달성하게 되죠. 김민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상용 직접 그대로 아 짧아요. 에어볼 좀 지쳤어요. 네 워낙 많은 그렇죠. 이제 두 점을 시도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자꾸 이 방덕원 선수를 끌어내는 공격 옵션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쉬운 찬스를 만들어내야죠. 그렇습니다. 방덕원 포스터 힘싸움 두 선수의 힘싸움 잘 돌았네요. 방덕원
자, 중심을 이용한 공격. 아, 지금도 마무리 짓습니다. 김민수! 아, 박민수! 자, 마무리하네요. 아, 여기서 박민수, 박스타가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 스코어 21-14, 7점 차. 하늘 내리는 제가 2020 KXO 리그 2라운드 자,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어떻게든 이 승리를 저지해보려고 상대팀에서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강한 하늘내리 인재고요. 네. 아, 정말 마지막에 박민수 선수가 영웅이 됐어요. 네, 16회 연승에 성공을 했고 뭐 박민수 선수뿐만 아니라 이 김민섭 선수의 네. 2점 슛, 뭐 하도현 선수, 방도수 제 역할을 다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15연승에 이어서 16연승을 달성하게 됐어요. 네, 아주 이 국내 리그에서는 최강자예요. 하늘 내린 인재를 자 어떤 팀이 꺾게 될지 앞으로의 이 리그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020 KXO 리그 2라운드는 하늘 내린 인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바로 2020 KXO 리그 3라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이승준, 도움 말씀의 정진경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패턴 약속된 플레이가 시작이 됐고요. 네, 박민수. 박민수 흔들면서 아, 라인 보고 쏩니다. 박민수 들어가요. 여기 굉장히 그렇죠. 빠릅니다. 박민수 여기서 탭백이 정말 네, 라인을 보고 쐈어요. 네. 주고 받습니다. 14-11 다시 한번 김민서 이번에 급했어요. 방덕원 아, 쉽게 좋아요. 올려놓습니다. 15-11 넉...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훨씬 이 코트 안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야투 감각이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어떻게든 이 승리를